안녕하세요. 박영배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제, 오늘이 아니죠. 사실 며칠 전서부터 계속 봤죠. 하이원이 이제 해체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뭐, 많은 지도자분들, 한국 아이사키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청원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면서, 링크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된다. 뭐 기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 올리셨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단위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그거를 동참했을 경우 이게 이제 의견이 이제 반영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글을 본 지가 좀 시간이 좀 지났고 지금 오늘 바로 방금 들어가서 숫자를 확인해 봤더니 2,200명? 2,200명 정도 더라고요. 네. 이게 저는 참 모순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유튜브를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스킬적인 어떤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아닌 이런 것도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고 이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국 아이사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랑한다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초등학교 인원수가 지금 뭐 한 3-4천명은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들의 부모님들만 여기에 동참해서 이거를 지금 같이 동참을 했다면 이런 숫자가 지금 나온다라는 거는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참 희한해요. 우리 뭐 미래 꿈나무들 뭐 팀 없어지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아무도라고 얘기할 순 없죠. 감히 네 부모님들 뭐 지금 이것만 도와주셨다면 이런 숫자들이 나올까요? 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 아빠 플러스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동원하거나 뭐 어떻게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게 내가 예전에 사랑하고 몸담았었던 대한민국 아이사키의 현 주소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여러가지 의견 댓글로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해외에서 방학 기간을 통해서 이제 시합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 뭐 그 부모님들 같이 여행 가셨으니까 바빠서 못한다라고 가정하고, 예. 네. 나머지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실업팀 하나 있던 게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예. 네.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아니면은 공감을 못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느낌 자체가 없는 걸까요? 왜냐면, 내 자식만 초등학교에서 좋은 클럽팀에서 잘 운동하면 되니까 뭐 그러다가 뭐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 가고 네 굉장히 이상한 구조로 지금 대한민국 하키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도 심지어 하나 없어졌죠. 그리고 얼마 전 대학리그에서 굉장히 적은 숫자로 뭐 한 대학은 대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뭐 몇 명이서 무슨 게임을 했다는 등 무슨 뭐 이런 소리. 네. 초등학교에서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 받아줄 데가 없고 클럽에서라도 이렇게 활동할 데가 없으니까 엘리트에서 살아남지 못하면은 엘리트에서 심지어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대표팀이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뭐 그런 것들 등등 그냥 이제 복잡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네. 이 영상으로 인해서 만약에 뭐 무리가 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런 나쁜 소식 말고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